아이고 예뻐라. 안녕? 안녕하세요. 지금 몇 살이야? 7살이요. 이름이 뭐야? 최송연이요. 오, 채씨. 나도 최가인데 최영건. 혹시 어디 채씨세요? 경주 채씨. 와, 저는 경주 채씨요. 오, 그렇구나. 신기하다. 혹시 충래군파 아니세요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할아버지 눈썹 보니까 딱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요. 영걸, 글자돌림 맞죠? 맞아. 충래군파 39대손. 아유, 어떻게 알았어? 전 송차돌림 36대손이거든요. 뭐? 아이고, 대모님이시네요. 대모님, 절 받으세요. 제발 그만하세요.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러면 말이라도 놓으세요.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제가 말해놓아요? 할아버지라뇨? 제가 손자예요, 손자, 손자. 네? 혼자요? 말 빨리 놓으세요.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? 성리학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. 내가 나중에 조상님들을 볼 면목 없어요. 어서요. 알겠네. 잘 생각하셨어요.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. 대모님, 음료수 한잔 대접할게요. 뭘 드시겠어요? 무릎도 안 좋은데 자는 그냥 앉아 있게나. 이 할미가 다녀오면 돼. 그래. 후라이 자는 몇이나 넣고? 딸 하나, 아들 하나 뒀어요. 어이구, 잘했네. 100점짜리네. 막내 아들님이 나이가 40인데 장가도 아직 안 가고 속만 썩이고 다녀요.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. 부진감래라 했어. 고생 끝에 나 교육 거야.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? 일찌감치 아내 여의고 애들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하다가 보니까 어느 틈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네요. 격세지감이 느끼지? 나도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7살이야. 아이고 할머니,